울산시 국정감사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전별금 관행과 선심성 해외연수로 인한 혈세 낭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장 많이 보내는 지자체는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들은 엉터리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일본 오사카와 교토 일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방문 날짜와 인원도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총리를 13년 전인 2007년 총리로 기재한 실수마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장 많이 보낸 지자체는 1위 울산 북구, 2위는 울주군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울주군은 매년 250여 명을 해외연수에 보내며 1인당 400만 원, 3년간 38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썼습니다. 유독 울산이 제일 심해요. 울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공무원들은 아무 코로나 사태를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울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최근 6년 동안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퇴직자 811명에게 지급한 전별금은 13억 6천만 원 상당. 울주군이 3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돈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중군은 180만 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 울산시도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좀 긴축 개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남은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좀 돌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서민 경제에 아주 큰 주름을 주고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울산시 청 노동조합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퇴직 공무원 전별금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